암 투병하시고 이제 회복을 하셨는데 이게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에 레몬을 섭취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염증 완화 이런 거에 도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항염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레몬즙을 면역세포에 처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억제해서 염증 반응을 막고요. 조직 손상을 복구하려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켰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레몬주스가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50%나 억제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레몬이 디톡스, 디톡스 그리고 맞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리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면서 나이 살뿐만 아니라 활력까지 되찾아주는 회춘 다이어트에 딱이란 생각이 우리가 드네요.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회춘 그쵸? 회춘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아니, 그래서 저희도 나이살을 너무너무 잡고 싶다는 체험담과 함께 2주간 다이어트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달라지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솔직히 제가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옷이 저게 너무 잘 찰떡같이 잘 맞았던 옷이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요. 아, 근데 저렇게 예쁜 옷 사놓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진짜 솔직히 속상해. 속상하죠. 그렇죠. 결정적으로 제가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 3개월 넘게 병원에서 누워서 지낸 적이 있었어요. 먹고 누워서 지내다 보니까 격하게 살이 찌더라고요. 이게 검사 앞두고 있으면 뭔가 괜히 긴장돼요. 맞아요. 근육량이 매우 부족한데 내장 지방이 좀 많은 상태라서요. 각종 성인병이나 뭐 암이나 이런 무서운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좀 소식하는 편이었는데 2년 전부터 먹는 양이 조금 늘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15kg 정도 늘었어요. 원래는 한반 공기 정도 먹었었는데 자꾸 허기지고 그래서 밥 양이 점점 늘다 보니까 이제 한 그릇 가득 먹게 되고. 비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체형이세요. 여기 칼로리 소모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유산소 운동을 꼭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도 시작하셨네요. 예, 그리고요, 허리가 좀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비교적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솔루션으로 드렸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식단은 가공식품이나 야식 같은 것들만 조금 제한하고 레몬물만 자주 드시도록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아, 운동할 때도 그렇고 식사하실 때 레몬즙 탄 물을 수시로 그러니까 드시네. 아니, 운동하면서 레몬즙 탄물 자주 드시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물은 많이 마시기가 좀 힘드는데, 레몬물은 좀 이렇게 상큼하고 그래서 많이 마시기가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좀 상쾌하고 밝아지고, 걸음도 가벼워지고. 오, 밥을 드시면서도 물 대신에 레몬즙 레몬, 찬물을 레몬. 드시네요? 체중도 좀 줄고요. 체지방도 좀 줄고. 허리둘레도 지난번에 102cm였는데 오늘 94cm로 또 많이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치들을 봤을 때 짧은 단기간에 보도비만에서 비만으로 좀 내려올 정도로 수치가 단기간에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